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고윤정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요. 슈만의 헌정이라는 가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곡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하기 전에 클라라의 아버지가 엄청난 반대를 했다고 하죠. 슈만이 3년간 클라라의 아버지와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며 싸우게 되는데요. 결국은 둘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슈만이 환희에 넘쳐 작곡한 가곡집을 결혼 전날 클라라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가곡집이 바로 미르테의 꽃인데요. 그 중에 1번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헌정입니다. 네. 독일어로 비트문이라고 하죠. 시인이 리히르트의 시를 곡에 붙였는데요. 이 시를 잘 아셔야 이 곡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한번 읽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Du meine Seele, du mein Herz. 당신은 나의 영혼이요, 심장입니다. Du meine Wonne, du mein Schmerz.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고통입니다. Du meine Welt, in der ich lebe.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Mein Himmel, du darin ich schwebe. 당신은 나의 하늘이고 나는 그 안에서 날고 있습니다. Oh, du mein Grab, in das hin ab. Ich ewig meinen Kummer gab. 오, 당신은 나의 무덤이고 나는 그 안에 나의 근심을 묻어 놓았습니다. 네. 아주 아주 로맨틱하고 절절합니다. 클라라 슈만 정말 부럽네요. 평생 동안 한 남자도 아니고 두 남자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다른 한 사람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군지 아시죠? 네, 우선 시작할 때 적혀 있는 독일어를 한번 보실게요. Innig lebhaft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요. Innig라는 것은 이제 진심어린, 친밀한 이런 뜻이고, lebhaft는 생기 있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템포에 관한 지시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lebhaft라는 형용사, 생기 있게 이 형용사가 템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좀 약간 흐르듯이 정말 생기 있게. 그리고 박자를 보시면 지금 2분의 3박자예요. 2분음표가 한 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연주자마다 템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유 있게, 너무 여유 있게 치는 연주자가 있는가 하면 조금 앞으로 흘러가게 치는 연주자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조금 앞으로 흘러가게 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너무 느리고 여유 있다 보면은 이 랩하프트, 생기 있게라는 이 느낌이 잘 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템포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 나오기 전에 이세 마디를 그냥 감정 없이 치지 마시고, 가사는 안 나왔지만 음악이 벌써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요,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감정 이입을 해서 선율의 흐름을 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아센투아토 아싸이 일 칸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뜻은 노래를 충분히 강조해서 연주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윗소리를 정말 가수처럼 노래를 잘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곡의 오리지널은 가곡이기 때문에 정말 가곡을 많이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선율을
어떻게 호흡하고 노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노래를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손가락이 그것을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곡뿐만이 아니고 모든 곡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팁이니까요.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윗소리를 잘 내는 연습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악보대로 치지 않고요. 맨 처음에 이 음들을 정리를 해서 코드로 연습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지금 그렇게 해볼게요. 연습을 하시면은 오른손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연습을 다 하신 다음에 천천히 악보대로 쳐보세요. 그러면 윗소리를 조금 뚜렷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한 호흡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요. 라플랫과 파 사이를 너무 밋밋하게 직진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가지면서 이파 소리를 끌어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예 마무리 여기도 이제 액센트가 있으니까 조금 강조를 하고 왼손도 여기 크레센도에서 어떤 쉐입을 만들어 주세요.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올라가 주세요. 액센트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왼손 다시. 네, 쉐입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도. 한번더 올라가세요. 오른손. 여기 포코 리타르단도는요, 오른손과 왼손이 듀엣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느려지세요. 또퓨 리타르단도가 나와요. 조금 더 느려지고, 이제 스모르잔도가 곧 나오기 때문에 소리를 점점 희미하게 조절을 해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어려워요. 앞에서 나왔던 노래를 왼손이 한번더 하는 부분인데요. 왼손은 정말 소리를 더 깊게 내주셔야 돼요. 앞에서 했던 오른손 노래보다 왼손이 더. 왼손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아르페지오로 굴려야 되는 코드들이 아주 스무스한 흐름으로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소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손목의 릴렉스예요. 정말 손목과 팔꿈치가 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멜로디가 아닌 음들, 밑에 있는 음들이죠. 멜로디 밑에 있는 음들을 정말 작고 부드럽게 치셔야 돼요. 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두 번째 페이지가 오른손이 또 어렵기 때문에 양손 연습만 계속 하다 보면 두손다안 되거든요. 따로, 각손 따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두 번째 페이지 오른손을 좀 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오른손이 여기 넘어갈 때 레가토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를 억지스럽게 레가토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레가토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를 굳이 힘겹게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요 구간을 손을 살짝 놓고 부드럽게 가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되겠죠? 하행할 때 여기가 레가토가 되려면은 여기랑 여기를 소리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를 굳이 연결하지 않으셔도 소리를 비슷하게, 어차피 페달을 쓰니까요, 소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이런데도 예, 그냥 여기서 여기를 힘을 빼고 넘어가는 연습. 네, 여기를 너무 힘겹게 이렇게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요, 이렇게 각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소리의 밸런스를 잘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천천히 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까 오른손에서 소리 끌어올렸잖아요. 그것처럼 왼손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손이 멜로디예요. 앞에서 계속 이제 크레센도가 조금 조금씩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딥랜도와 갤란도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제 침착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왼손이 여기서 에스프레시보 아싸이가 나와요. 정말 오른손은 힘을 빼고 왼손은 조금 더 진하게. 악보에 써져 있듯이 리테누토 몰토 갑자기 더 느려져야 되고, 스모르짠도 정말 오른손을 정말 예 정말 사라지듯이 해주시고, 왼손 노래를 네 노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템포로 돌아와서 가볍고 생기게 하면서 이제 섹션 A가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섹션 B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가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시를 한번 읽고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Du bist die Ruhe, du bist der Frieden. 당신은 안식이요, 당신은 평화입니다. Du bist von Himmel mir beschieden. 당신은 내게 주어진 하늘입니다. Das du mich liebst, macht mich mir wert.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니 내가 가치있게 되고. Dein Blick hat mich vor mir verklärt. 당신의 시선은 나를 밝게 비춰줍니다. Du hast mich liebend über mich, mein guter Geist, mein besseres Ich.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오른손의 멜로디와 왼손의 베이스가 중저음역대인데요. 악상이 피아노이지만 소리를 약간 굵고 묵직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훨씬 더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손의 윗소리 레가토를요, 너무 윗소리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쯤에서 떼고 팔의 무게로 소리를 내주시면 소리가 훨씬 울림이 좋아요. 위소를 너무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이동을 하면 손목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소리가 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슬쩍 들고 팔로 쳐주시고 선율의 흐름을 따라서 손목을 같이 이동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소리의 울림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손에서 2대3 리듬이 나오는데요.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셋째단음표를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짜 칼같이 정확하게요. 그래야 멜로디를 정확한 타이밍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셋째단음표가 비틀거리면 멜로디도 제대로 칠 수가 없고 리듬이 엉키게 돼버려요. 메트로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 리듬 감각을 귀에 익혀보세요. 일단은 이 연습부터 하시고 그게 됐으면 멜로디를 넣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반주랑 멜로디를 따로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리듬이 귀에 익숙해졌으면 오른손 혼자 쳐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실 때에는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리듬만 생각을 하세요. 리듬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만 신경 쓰시면 2대3 리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왼손의 라인을 조금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크레션도가 있으니까요. 여기 오른손을 급하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작게 시작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계속 크레센도가 되고 감정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조가 돼요. 여기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서 음색을 바꿔주면서 시작을 하고요. 돌체 아르모니오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돌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달콤하게 부드럽게 이고요. 아르모니오스는 이제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멜로디와 반주 그리고 왼손의 아르페지오가 정말 한 몸이 되게 잘 어우러지게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리테누토 애드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하모니를 다 들으면서 연주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레신도와 아첼란도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크레신도와 아첼란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아니시모를 유지하면서 노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감정을 확 터뜨려 주세요. 네, 크레신도와 아첼란도를 통해서 포르테 콘 아니마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 가면서 멜로디 라인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멜로디 라인을 막 급하게 연주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치면은 그 감동의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앞에서 노래를 했던 그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른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아르페지오 테크닉이기 때문에 엄지 넘어가는 연습 천천히 해주시고 코드로 자리 익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특히 하행할 때. 네. 그 연습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쉼표가 이렇게 나와요. 예, 꼭잘 쉬어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노래의 라인이 흔들림이 없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콘소마 파시오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이 열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클라이막스에서 터트려줘야 돼요. 예, 정말 여기는 코드를 다 충실하게 소리를 내주세요. 그래서 베이스 소리 울림 필요하고요. 오른손이 굉장히 코드 소리를 낼때 위팔 릴렉스를 많이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장시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짚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악상은 피아노로 변했지만 아직 곡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 감정선을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여기가 아직도 에스프레시보예요. 정말. 마지막 코드 소리는 찍지 마시고 릴렉스해서 공기 안으로 보내주세요. 네, 정말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한테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을 때 이 곡을 잘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대상한테 쳐주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